어? 아령이다. 간만에 운동 좀 해볼까? 으쌰, 으쌰. 나 사실 술 마시고 싶은데. 뭐 어때? 바로 마시면 되지. 여기 헬스장 아니었어? 아니? 종로상가 코리안바. 아령이야. 종로 3가역에 나와 있는데요. 종로 3가역에 아주 힙하고 감각적인 퓨전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사장님의 아주 유니크한 컨셉이 돋보이는 그런 퓨전 음식점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함께 가보시도록 하죠. 짠, 여기입니다. 세상에, 이게 술잔이야. 어, 무거워, 무거워. 이 잔이 진짜 여기에 완전 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서 기억에 남는 그런 술집? 그런 음식점? 이게 사장님이 직접 제작하신 잔이라서 시중에서는 살 수가 없는 잔이래. 감사합니다. 와, 이게 뭐야? 아, 이거 눈에 띠네 같은 거다. 미니 눈에 띠네가 나오네. 뭐 물통이 봐봐. 물통 되게 특이하다. 단백질 쉐이크 같은 그런 물통 같아. 그치? 맛있겠다. 닭 알통조림입니다. 오, 닭이랑 식빵이 이렇게 있어. 와, 이거는 닭가슴살 그 닭찌찌 크림 파스타 바로 이겁니다. 닭가슴살이 아예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 먹으면서 관리도 할 수 있겠네. 닭가슴살 먹으면서. 운동하는 남자친구는 닭가슴살을 먹고 여자친구는 파스타를 먹는 거야. 이게 오! 여러분 포토 보세요. 아, 요렇게 요렇게 내려놓기 편하게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런 디자인도 되게 섬세하다. 닭 알통 조림 먹어볼게요. 뭐 살짝 오, 매콤해. 이게 양념치킨 같은 느낌보다는 살짝 조림 느낌인데 닭볶음탕이랑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달짝지근한 그런 걸쭉한 소스에 이렇게 조림이 되어 있는. 여기가 한식 퓨전이라서 뭔가 한국식 느낌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맛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파스타를 먹어봐. 오, 되게 맵다. 우와, 닭가슴살. 닭가슴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안 퍽퍽하고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파스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살짝 매콤하면서 생크림의 그런 부드러운 맛이 섞여있네요. 지금 이거는 홍초 맛 나는 소주볼이고 소주가 한 반병 들어가는데 거기에 저희만의 홍초하고 칵테일처럼 만든 한국산 하이볼입니다. 우와, 하이볼! 홍초가 들어간 하이볼입니다. 맛있겠다. 여자들은 이런 거 먹으면 너무 좋아하잖아. 홍초 맛이다. 상큼하고 톡추다. 근데 이게 술이라는 거야. 소주 반병이 들어갔는데 전혀 독하지가 않네요. 이거 홀짝홀짝 마시다가 취하겠는데? 아, 그리고 막 떡볶이도 있고 해물 계란 누룽지탕도 있고 근본 빙수? 이거는 이제 시원한 추억의 팥빙수. 이렇게 안주랑 술을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만 좋은 게 아니라 안주 또한 맛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지금 테이블이 다 만석이에요.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주말이 아니라 평일인데도 이렇게 꽉 차 있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좋은 장점들을 느끼고 찾아와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길 57-4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종로 3가역 7번 출구로 나오셔서 260m 정도 직진하시면 있습니다.
이름도 특이하고 잔도 참 재미있었던 아령. 화장실도 너무 깨끗해서 좋았어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